이번 교육은 직캠프에서 9월 달에 9월 5일하고 6일 사이에 해커톤이 있어요. 매년 제가 작년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 작년에도 이 해커톤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 했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래서 작년에 해커톤은 오프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면이 있었고 올해도 온라인으로 기획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제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돼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 작년에도 이 교육을 하면서 선행해서 뭔가 좀더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그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이런 교육 그 해커톤 들어가기 전에 워크숍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교육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제가 이제 교육을 할 건데요. 이 교육은 이제 그 9월 달에 하는 해커톤 교육학의 아주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9월 5일과 6일 사이에 하는 이 해커톤은 주로 이제 언어도 C#으로 하고 또 자말인을 이용해서 그 휴대폰에 앱을 만들듯이 타이즈에도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가 하는 교육 즉 C언어로 밑에 센서나 아니면은 어떤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도 포함이 되어야 해커톤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의 좀 타이틀을 작년하고 똑같이 타이젠 IoT라고 하는 교육을 여전히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IoT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룰 건데요. 사실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이 좀 게으름을 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설치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교육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많이 변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편해진 게 작년에 저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게이 설치하는 과정이 좀 많이 복잡했고 또 다운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저 혼자 설치를 해보니까 그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이미지 다운이나 하는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더욱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각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번 교육은 이제 IoT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리눅스 커널 기반의 모든 유형의 IoT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타이젠을 활용을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존 그 IoT 생태계를 스마트띵에 연결되는 IoT 디바이스 지원, 뭐, 이렇게 내용을 작년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원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나 4를 이제 레퍼런스 보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 다른 협력사하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 보드들이 이제 타이젠 보드로 이렇게 지원을 나서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어떻든 그래서, 직캠프에서도 앙카보드라고 그래서 이 타이젠을 지원하는 몇 가지 보드를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작년에 한 11월 달 정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좀 흔히 많이 쓰이는 라즈베리 3나 4도 레퍼런스 보드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라즈베리 3나 4일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를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교육에 라즈베리 4를 사용을 할 건데요. 주로 이제 이번 그 해커톤에 거의 많은 이제 주제나 어떤 이렇게 치우침이 어느 쪽이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마린이나 C샵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만드는 그런 쪽에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를 활용을 해서 그게 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타이젠 IoT를 하기 위해서 C 언어와 OS 프로그래밍의 기반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C 언어를 아주 잘 다루는 편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타이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C 언어의 어떤 기본을 좀 많이 업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의 기본 문법이나 또 포인터, 함수 포인터, 구조체 정도를 아셔야, 타이젠 IoT 쪽을 하시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OS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핸들에 대한 자원 관리나 콜백 함수의 개념, 스레드 프로그래밍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타이젠 IoT 쪽을 하시는데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라즈베리 4에다가 타이젠 이미지를 OS 이미지를 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좀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헤드리스가 있고 헤디드가 있습니다. 네. 헤드리스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뭐 머리가 없는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했던 게이 헤드리스,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헤디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상태 보시면 헤드리스하고 헤디드라는 개념을 잘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없는 IoT 플랫폼 이미지, 그리고 그게 헤드리스죠. 그다음에 헤디드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IoT 플랫폼 이미지에 그 UI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지를 제가 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설치를 하시면, 화면상으로 어떤 스마트폰 앱, 앱과 같은 화면이 좀, 화면에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해커톤을 위한 어떤 이미지 설치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교육에서는 그닥 그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커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라고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냥 뭐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냥 막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IoT, 타이젠 IoT가 지원하는 개발 환경이나 이런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타이젠 스튜디오 2.0부터 이제 이런 타이젠 IoT 앱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가 이렇게 포함이 된 거고요. 또 아이 그 다음에 이제 IoT 셋업 매니저는 IoT 그 디바이스의 그 플랫폼 이미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 중간쯤에 이제 IoT 이미지를 굴수 있는 IoT 디바이스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이미지를 굴수 있는 그 툴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IoT APIs는 타이젠 IoT 앱을 만드는데 제공되는 API 그룹으로 Common Set API와 IoT 애플리케이션 API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해당 웹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젠 IoT
API는 그 네이티브 C로 API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 역시 해당 페이지 한 두 장 정도, 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이렇다, 그러니까 API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크래프트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타이젠 IoT 개발 커뮤니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발자들이 개발한 거를 좀 올려놓은 그런 어떤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 채팅창에 PDF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어디서 제공될 것인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 PPT를 먼저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리 또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설명은 잘 안 들으시고. 근데 이게 좀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드려서 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을 하고서 뭐 올려놓든지 아니면 교육이 이틀이니까요. 이틀 교육 다 마친 다음에 그 메일로 각자 발송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젠 OS를 IoT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어떻든 거기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또 이미지 다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든 이 IoT APIs하고 크래프트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크래프트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일단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저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크래프트룸이라고 하는 예, 이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타이젠이나 타이젠 IoT를 가지고 여러 어떤 기기 제작 사례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갤러리를 가서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타이젠 예전에 했던 헤드리스 IoT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죠. 주로 그런 게 많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C샵이나 아니면 자마린을 가지고 그런 앱을 만드는 것도 여기 많이 올라올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했던 스마트 라이트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저도 이번 교육에 이 조도 센서를 제어를 해서 실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디오 센서를 가지고 아날로그 칩을 가지고 오디오 센서를 측정하는 그런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라즈베리에는 AD 컨버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웹에 어떤 칩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더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둘러보시면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IoT APIs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이제 실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프로젝트 간단한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IoT APIs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이게 사실 저도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저도 뭔가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번역기들이 잘돼 있으니까 한번 번역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GPIO나 PWM이나 SPI나 I2C, UART, 직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네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직비가 있긴 있었네요.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는 API들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GPIO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런 거고, 실제 이제 API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 페리페리얼 GPIO 오픈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뭐 구성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사용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라즈베리 4를 가지고 실습을 하지만 핀맵이나 이런 건 3하고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3에 대한 작년에 했던 그런 내용이 아직 갱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GPIO나 다른 여타 버스들이 비슷하니까 큰 무리 없이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간을 많이 내셔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해서 그런 프로젝트, 해커톤 프로젝트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쪽 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올해는, 물론 뭐 필요하기는 한데, 올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차지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그런 센서를 제어하시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커먼셋 API에 대한 앞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고, 그게 이제 타이젠 4.0 커먼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잘 와닿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모바일, 웨어러블, TV, IoT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커먼셋 API다. 네, 어떻든 아까 IoT 그 API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입사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돼서 업무를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하드웨어를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도 크게 뭐 무리 없이 구현해서 여기까지 교육을 할 정도로 교육을 받고 교육하는 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API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네이티브 C API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그걸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그 타이젠 플랫폼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는 타이젠 2.2가 모바일 프로파일 릴리즈가 됐고, 2014년에는 웨어러블 프로파일로 릴리즈가 된 거고요. 15년에는 2.4이면서 TV 프로파일, 그리고 2016년에는 3.0이 나오면서 그게 좀 IoT로 확장되는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네요. 저도 한 시간이 지나니까 좀 가물가물했었는데요. 2018년 서울 IoT 센터, 여기 이제 금천구 말고 IoT 센터에서 교육을 했었어요. 사실 2018년에 했던 교육은 저도 영상으로만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타이젠 4.0을 가지고 이제 그 앱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 아니, 전 기억이 아니고 4.0을 만들어로 교육이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이제 직행부 교육이죠. 이 교육을 시작을 제가 했고요. 이때 이제 타이젠 5.0을 가지고 했는데, 이 4.0, 5.0은 이제 프로그램,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내용을 좀 받아보니까 타이젠 5.5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제가 작년에 했던 교육이 5.0이었기 때문에 5.0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라즈베리 4로 오늘 하고 내일 교육을 할 건데요. 실제 제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큰 문제 없이 동작하는 데 문제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라즈베리 4를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채팅창에 뭐 PDF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를 다운 받아야 되는 내용이 좀 있잖아요. 뭐냐면 라즈베리 4에 타이젠 OS를 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밴드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타이젠 맛보기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이쪽 페이지로 가시면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접속을 해 보시고 조금 시간을 조금 잃은 감이 있지만 약간 한 5분이나 10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가입을 일단은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해 주시고 저기 화면에 있는 이 웹페이지로 가셔도 되고 밴드에 가셔서 타이젠 맛보기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타이젠 맛보기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들여서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7시 5분에 다음 진행을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 받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는 거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순서가 좀 있고요. 또 다 받아서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라즈베리 4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대여를 안 해가시고 3가 있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밴드에 보시면 라즈베리 3 이미지도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제가 3도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니까요. 네, 가입 신청만 네, 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가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 2분 있다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입 신청 모두 다 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입을 하셔야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채팅창에 내용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가입이 됐다라고 제가 보고요. 일단 밴드 열어서 보시면 설명드린 대로 맨 위에 가시면은 이게 이제 맨 나중에 제가 올린 내용이 맨 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 위에 라즈베리 3가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3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라즈베리 3 이미지를 올려놨고요. 그 라즈베리 3는 그분만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여기 보시면 부트 이미지만 다릅니다. 여기 플랫폼 이미지하고 더보기를 눌렀을 때 부트 이미지만 다른 거고요. 플랫폼 이미지하고 RPM 번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사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라즈베리 4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셔서 4에 있는 이 세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맨 밑에 보시면, JDK 86221 윈도우 X64라고 하는 거를 또 같이 다운을 받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필요한 시점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이젠 스튜디오를 깔때 이게 원래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서요. 별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이것도 내용이 포함이 될 거라서 아마 그 후에는 이게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RPM 번들은 제가 드라이버에 이렇게 링크를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PM 번들이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한번더 눌러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JDK 86221도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예, 채팅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워크로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바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드디어 그래서 타이젠 설치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가 하는 내용이 이 웹페이지에 스터디를 하시면은 사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한글 버전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먼저 선행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 내용 읽어서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채팅창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떤 링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앞부분에 나온 거는 제가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채팅창에 이거를 써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긁어가지고, 브라우저에 써넣기 하신 다음에, 거기에 가셔서 화면대로, 커뮤니티 2019를 선택을 하셔서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예, 저도 이 창으로 들어왔는데요. 커뮤니티 2019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화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X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게 돼요.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창은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가시면 파일이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런 형태로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받아놨던 파일들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여기 그 VS 커뮤니티에서 파일이 보이시죠?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셔서 다음 진행하시고요.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계속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걸 다 하시고 나면은요,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도 좀 보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NET 데스크탑 디벨로먼트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요 오른쪽 발을 내리셔가지고, 여기 .NET 코어 크로스 플랫폼 디벨로먼트도 체크를,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요. 그래서 코어 플랫폼 간의 개발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될 텐데요. 다 깔리는 걸 보고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JDK, 라즈베리 부트 이미지, 라즈베리 파이 플랫폼 이미지. 네, 그네 가지 파일이 맞습니다. 제가 차근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같이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기존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가 설치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도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를 아주 비우는 상태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서요.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시간이 되면 한번 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왜냐면은, 저기 그 김용호 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언뜻 기억하기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열어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딱 해봐서 기억이 잘안 났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황혜연님,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을 아주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거의 저희는 설치가 완료가 돼서 이제 다시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면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눌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연결돼 있는 상태 해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나중에를 누르지 않고 다시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요. 일단은 2019가 설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이게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나?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그 설치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단계를 제가 좀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 하드웨어 키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워낙 부품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개라도 빼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챙겨드렸는데 이미 가지고 가신 분은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품목이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품목을 점검하는 단계를 좀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라즈베리 4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USB 2 UART라고 하는 부품이 보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4하고 USB 2 UART를 연결하는 핀이 요 케이블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OLED 센서, 아 OLED죠? 센서가 아니고 OLED하고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이제 택트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LED, 그리고 옐로우 LED, 그리고 저항이 4개가 있는데요. 2개는 330옴 2개하고 또 2개는 2.2K 저항입니다. 그림이 안 보이네요. 아, 이게 저항이죠? LED 2개. 그 다음에 방열판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열판을 라즈베리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열판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큰 거는 밑에 테이프를 떼시고 이 CPU 쪽에 붙여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와이파이 쪽 붙이시고, 하나는 이쪽 커넥터 쪽 부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열판은 안 붙여도 당장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텐데요. 이게 그 라즈베리 설명서를 보면 열이 좀 많이 난다라는 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방열판을 좀 붙여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붙이셨나요? 그림 사진과 같이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품목은 이제 브레드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32기가 마이크로 SD카드가 있고요. 마우스는 제가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마우스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으면 좋지만 키보드는 굳이 없어도 이번 실습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타이젠 그 이미지 안에 그꼭 휴대폰의 그 가상 키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 리더기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선 몇 종류가 보이죠? 그래서 이 전선을 가지고 나중에 연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일단 다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한번 컴퓨터 리부팅 해야 되니까 리부팅 하면 아마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점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다른 분들도 일단은 이미 뭐 설치가 되어져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리부팅을 한번 해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PC를 리부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면이 꺼졌을 텐데요. 지금 다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PPT 자료를 보면 여기도 지금 다시
하는 버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하면서 별로 이게 문제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리드스 하면 좀 문제가 되네요.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 다음을 좀 진행을 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누르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찾아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황혜연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로 가시면 이미 설치되신 분들은 이 메뉴로 가셔서 그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2019를 실행을 할 거고요. 2019를 실행을 하면 제가 화면이 이 화면이 뜨면서 사라졌는데 뜨면서 2019가 실행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게 나오면 이런 화면이 또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시작합니다. 모든 개발자 서비스를 연결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 내용은 무시를 하시고 나중에 로그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친숙한 환경에서 시작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 테마에 대한 선택인데 선택을 안 하시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타이진 스튜던트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어둡게라고 해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 어둡게든 그냥 여기 스튜디오 시작 누르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대로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이 진행이 되고요. 예, 자꾸 화면이 저쪽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여기에 보면 뭐 리포지토리 복제니 뭐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 혹은 뭐 로컬 폴더 열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적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드디어 이런 화면이 딱 나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잠깐 PPT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쭉 그런 설명들을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 PPT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별로 참고하셔서 쓰면 편리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확장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툴포 타이젠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사운드가 울린다고 오학궁님이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확장 관리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좀 많이 나와요. PPT하고 좀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거 설치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좀 꼼꼼하게 만들었던 게 여기 보시면 요런 상태를 하셔서 이 위쪽에 타이젠이라고 쳐야만이 이 타이젠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 나옵니다. 이렇게 치면은 보이시죠? 여기 한 중간쯤 쪽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예전에 타이젠 설치할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밑에를 보니까 변경 작업 예약됩니다. 수정은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닫으시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창과 이 창을 닫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툴포 타이젠이라고 하는 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닫게 하겠습니다. 이거 닫으시고 여기까지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VSIS 설치가 되죠. 지금 이 창이 떴는데 자꾸 창이 넘어가면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네, 뭐 채팅창에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기다려드려야죠. 여기서 저도 이 창이 떠서 글쎄요.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되는데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은 왜 기다려달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 3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PPT 창에 맨 밑에 내용을 닫으시고 얘도 닫아야 된다라고 제가 PPT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이 창이 뜨면 모디파이를 눌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했었네요. 타이젠을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2, 3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끝나시면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예, 저기, 제가 잠시 물 마시러 갔었는데요. 이응재 님이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디파이 눌러가지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수정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클로즈해서 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T 보시면, 이게 2010,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다시 실행을 하시고요. 예, 여기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러셔서 여기 도구에 가보시면 타이젠이라고 하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누르셔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젠 인스톨러가 나오는데요. 인스톨 뉴 타이젠 SDK 누르시고요. 다음에 I agree 누르시고, 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게 이거 설치하면서 여기 대체 왜 안 넘어가지? 왜 이런 게 안 나오지? 그랬는데, 여기에 브라우저를 누르셔가지고요. 타이젠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여기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헤맸던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 타이젠을 설치할 폴더를 만들어줬는데,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안 해주고,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헤맸어요. 그걸 보시면, 그거를 PPT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브라우저 누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루트에 새 폴더를 누르셔서, 타이젠 SDK라고 칠 겁니다. 쳐주지 않으면 다른 폴더를 이미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이 생성을 해야 돼요, 일부러.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로 가셔서 새 폴더 누르신 다음에 네, 그 삼성전자 리서치에서 나온 문서는 타이젠-SDK라고 폴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클릭하시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만 여기 보면 넥스트라고 하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타이젠이 설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런 창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화면에 지금 떠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마우스도 잡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아웃풋 폴더 해서 뭐 인스톨러 프로세싱 해서 이런 화면이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타이젠이 계속 설치가 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화면이 보여졌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내에서 설치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또 이 앱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윈도우 보안 경고가 나오는데요. SDB 툴이거든요. 이게 그 이제 타이젠이 원래 그 레드햇 기반인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 도스 프롬프트에서 윈도우 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툴인데, 이것도 액세스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취소를 누를게요.
그러면 일단 설치는 다 됐어요. 됐고, 이제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가지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조금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PPT로는, 이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것까지 진행했었죠. 이런 부분. 그리고 SDB 툴도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 패키지를 설치를, 그 타이젠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타이젠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설치된 곳에서 설치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도 도구를 누르셔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C샵이나 또 자마린 같은 거를 쓸때 여기에 유용하라고 여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건데요. 저는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고요. 닫았습니다. 여기에 그 시작 메뉴를 누르시면 쭉 내리다 보면 이 타이젠이니까 타이젠 스튜디오의 T죠. T 순서에 가시면 클릭해 보시면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열으세요. 그러면 또 이 디바이스를 변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죠? 또 예, 눌러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이런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익스텐션 SDK 누르신 다음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IoT 셋업 매니저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라즈베리 4에 OS 이미지를 굽기 위해서 이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누르시고요. 그러면 설치가 빠르죠?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헤디드와 헤드리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IoT 헤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UI가 있고 화면을 볼수 있는 게 헤디드예요. 그래서 타이젠 해커톤 할 적에 아마 헤디드 5.5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마린이나 C샵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할 적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제가 하는 교육에는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은 타이젠 스튜디오 그러니까 타이젠 그 스튜던트 쪽그 웹사이트에는 이걸 설치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100%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실행을 5.5 설치까지 끝났는데 다음 설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신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 2분 기다리다가 없으시면 응답이 없으시면 진행하기도 할게요. 예, 인터넷이 늦어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단계까지 오시면요,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요탭 키를 누르시면은 여기 설치된 거는 여기 오른쪽에 그 딜리트라고 나오고요. 설치가 안된 거는 인스톨을 누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은 또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 시간이 없었으니까 15분까지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한 이제 20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설치가 좀덜 되신 분들도 그냥,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면 제가 하는 교육이 좀더 늦어지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헤비드 5.5는, 우리가 해커톤 할때 아마 사용이 될것 같아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교육에서는 헤비드 5.5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쭉 내리치다 보면 테트리스 5.0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5.5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될것 같습니다. 예,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죠. 비슷한 패키지인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좀그 스크롤바를 내렸을 때 여기 중요한 게 IoT 셋업 매니저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헤디드 5.5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건 사실 안돼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헤드리스 5.0 이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지금 제가 하는 교육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으면은 패키지 매니저는 닫을 거고요. 닫겠습니다. 닫고요. 그다음 PPT 보고 다음 걸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서를 만들 거예요. 이 인증서라는 게 뭐냐면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이 앱을 올려주실 텐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 올리면 너나 없이 다 올라갈 거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런 거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젠에서 얘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만드는 거하고 흡사하다라고 그때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 테스트를 이한 목적으로 우리는 인증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시고, PPT에 있는 것처럼, 일단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했었으니까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든 타이즌 스튜디오든 둘다 생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PPT에서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하고, 네, 진행되고, 아까처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해서 진행하신 다음에 도구에 들어가셔서 타이젠 가시면, 네,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나오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타이젠이 제대로 깔려져 있다면, 타이젠 스튜디오 폴더에 가면 여기에도 있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이걸 누르셔서 인증서를 제작하셔도 되는데요.
PPT에는 이거 기준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할 겁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가냐면 아무래도 이제 바뀐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젠 가셔서 내려서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그러면 뭐 이렇게 게시자를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사용하시겠습니까? 뭐 해야죠. 해야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예전에도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속도가 좀 늦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또 넘어가서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창이 떠야 됩니다. 이런 창이 뜨면 여기에 그 제너레이터가 안 돼 있고 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재즈 크리에이트 하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을 크리에이트 하려면 플러스를 눌러라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새로 제작을,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제작할 앱의 어떤 그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 이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름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그 조도 센서, 그럼 조도 센서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냥 IoT 원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Create a new other certificate를 선택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그 인증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밑에 거 other certificate를 누르시면 되는데 우리는 새로 만드는 거라서 처음 만드는 거라서 위에 거가 선택된 대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키네임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걸로 IoT 아까 1 했는데 01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IoT 1, 01 이게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었다면 여러 사용자들이 이렇게 그 인증서를 만들 텐데 그 사람 각각 뭐 이름을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자 오신 분들 기준으로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IoT 1, IoT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셔서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기준 하에서 제가 이름을 그냥 정한 거고요. 이 author name은 뭐냐면 그 저작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SE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패스워드는 지캠프 와이파이 패스워드로 해서 넣겠습니다. 네, 컨펌 패스워드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교육을 받다가 이 프리빌리지 레벨을 그냥 아무렇게 신경 안 쓰고 피니시를 눌렀다가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정해주는 건데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플랫폼으로 레벨을 정하셔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테스트 과정이잖아요. 가장 높은 레벨을 정해주셔야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 누르시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하고 크리에이트 그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이 새로 된 게 성공적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 다음에 이걸 OK를 누르신 다음에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제가 제작한 이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이 두 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는 기억이 나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어떻든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8월 달에 그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삼성 리서치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설명을 잘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닫겠습니다. いごのん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SDB 서버 아까 SDB에서 허용을 해줬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시도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에러가 없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에러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는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PPT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꼭 플랫폼으로 프리빌리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앞서 처음에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JDK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걸 왜 설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그냥 설치하시고 잘 쓰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지만, 그건 조금 무성의한 것 같아서 이게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열심히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라즈베리 4에다가 타이젠 OS 이미지를 올릴 차례인데, 올리는 프로그램이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예. 여기에 가보면 있습니다. IoT 셋업 매니저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이거를 실행해서 저게 이미지를 담고, 담아서 이제, OS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딱 실행을 했는데, 여기 뭐 이런 허용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뭐 무조건 한다고 해야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도대체 뭐가 안 나오는지 저도 이걸 가지고 한두 시간 헤매다가, 삼성전자에 문의를 해봤어요.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냐. 그랬더니 나온 답이 뭐냐면 사실은 이 타이젠 스튜디오하고 어떤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이 JDK 자바에서 많이 자바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많이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로 다 옮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oT 셋업 매니저는 저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설치를 안 해주니까 얘가 프로그램 실행 못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설치를 할 건, 해야지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도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있죠. 요거죠. 이거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또 있으면 또 이해해줘야 다음 할수 있죠. 그러면 이런 좀 경고 문구가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유료화됐다 이런 건데, 우리는 개발을 하는 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이걸 설치해서 팔면은 안 되는 거고요.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 자바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지금 썼다라는 건 솔직히 우리가 타이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적에 물건을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우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배울 때는 문제가 없지만 판매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개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SE 디벨로먼트 키트를 설치하겠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설치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설치하고 여기 환경 변수도 잡아주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좀 많이 그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설치를 해도 셋탑 매니저, IoT 셋탑 매니저 실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설치 도중에 또뭐 대상 폴더를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폴더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창이 다른 창이 있었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예,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뭐 설치가 다된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입수가 됐다라고 하면 창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은 아까 실행했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셋업 매니저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이 창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예, 이게 좀 이상하네요. 뭐가 화면이 좀 커야 되는데 왜안 커요? 아,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걸 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컴퓨터에 화면이 창이 두 개인데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 밑에 창이 보이는데요. 지금 오른쪽에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제가 이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제가 거꾸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이게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까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까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제 화면 비율을 좀 높이니까 이게 보이네요. 자,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IoT 셋업 매니저를 가지고 굽는 이미지를 이 디렉토리를 다 찾아서 여기에 엮어 넣어야 번 눌러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먼저 누르시고요. 누르게 되면 이 화면 에디터 프로파일이 뜹니다. 여기에 프로파일 네임을 좀 줘야 되겠죠. 우리는 라즈베리 4니까 밑에 있는 그 타겟
문구를 조금 베껴서 RPI 4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겟이 RPI 3 헤드리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다른 문구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틱 530 헤드리스, 아틱 530 헤디드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고 개선을 안 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라즈베리 4하고 같은 계열인 3 헤드리스로 선택을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요 IoT 셋업 매니저 때문에 좀 당황해서 안 하고 온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위치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받아놨던 IoT 그 여기 조금 키워서 볼까요? 여기 문구 중에 부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트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프로파일을 보시면 부트 이미지가 이미지에 부트 이미지에 부트라고 하는 이 파일을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미지는 헤디드 서드 파티 뭐 ARMv7L인지 이 파일을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보시면 디렉토리 폴더 이름하고 실제 이름이 가려져서 이게 내가 선택을 했는데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은 여기 있네요. 보면은 부트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플랫폼 헤디드 IoT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RPM 번들 뭐 플러그인 이렇게 해서 폴더를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 폴더들을 각각 나눠서 넣었는데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클릭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잘못 선택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또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또 과정을 빼먹은 게 있네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키트 나눠드린 거는 SD카드가 이미 포맷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던 SD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굽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SD카드 포맷을 하는 내용을 좀 이 PPT에 넣습니다. 근데 아마 교육 중에 이 SD카드 포맷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텐데요. 좀 그냥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걸 빼먹었나 봅니다. SD카드 포메터, SD카드 포메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그 내용을 제가 안 넣은 이유가 다른 교육에서도 그걸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SD카드 포메터 5.0. 이거를 실행을 해서 PC에 깔을 거고요.
업데이트 시키고 넥스트 눌러서 프로그램을 네, 피니시 눌러서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지금 SD 카드를 포맷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셋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미 한번 하다가 실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폴더를 이름을 저렇게 바꿔가면서 거기에 넣는 이유도 한번 실패하면 굶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걸 예방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에 이거를 서포맨 누르겠습니다. 네. 지우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장치를 제거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뺐다가 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PPT에도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하다 말은 내용 중에 네, 부트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여기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부트라고 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하면 여기에 예, 부트 이미지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 B가 보이죠. 그래서 좀 폴더를 좀 줄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네. 그다음에 플랫폼 이미지도 아까 그런 형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아,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플랫폼 이미지는, 예, 네, headed third party라고, 써져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잘 됐죠? 여기 플랫폼 이미지, 부트 이미지. 사실은 여기 보시면, RPM 번들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얹어 놔야 됩니다. 근데 이 셋업 매니저, 그러니까 IoT 셋업 매니저의 버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IoT 매니저의 버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번들, 그러니까 RPM 번들이 뭐냐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한 드라이버를 여기 얹어서 같이 구우면 구워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라즈베리 4를 포팅하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PM 번들을 아까 어떻게 있었냐면요. 네.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같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름을 잘 보시면 WLAN 드라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여기 얹어 놓으면 같이 와이파이 드라이버까지 설정이 돼서 추가 작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버그 때문에 이 란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와이파이하고 이더넷도 언클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OK를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Select Burning Profile이라고 하는 쪽의 이름이 우리가 아까 정한 라즈베리 4에 대한 이름이 올라와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플래시가 타이젠 라즈베리 4 OS 이미지가 부어지는 겁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예, IoT 셋업 매니저에 그 플래시가 다 부어져서요.
상태에서 X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저도 실수하는 게 다시 번을 또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이걸 누르실 때는 SD카드를 꼭 포맷하신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여기 이걸 잘못 누르면 중복해서 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주의하셔서 X 누르시고 SD카드를 분리를 합니다. 그 윈도우인 경우에는 장치 제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간혹 안 하다가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운 거를 가지고요. 이제는 저거 PPT 잠깐 보고서 정리하시고 이게 끝났으니까 제가 해상도를 좀 바꿨습니다. 아까 그 세단 매니저 때문에 해상도를 바꿨는데 이거 하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아, 참 PPT 정리하고 간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굽고 또 IoT 매니저에 이 세 개의 파일을 넣고 굽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RPM 번들이 지금 IoT 세단 매니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개선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알려주신 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트 누르고 뭐 이렇게 해서 번 누르면 네, 진행되고 네, 돈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X 누르시고 그러면 SD카드를 빼서 라즈베리 2에다가 이렇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좀 다른 걸 지금 돌렸더니 좀 희미한데요. 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린 것 같이 잘 밀어넣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장치들을 다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모니터는 이쪽에 HDMI 제로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HDMI 포트 이쪽은 마이크로 HDMI 포트고 일반 HDMI 포트를 이쪽에 모니터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 넣기 전에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키보드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키보드를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작업에서는 그렇게 키보드의 중요성이 없어요. 근데 키보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지에 OS 이미지에
가상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우스만 연결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원을 인가하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하이젠이라고 하는 그림, 이렇게 그 화면이 나오면서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잠시 여기 앞에 그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을 봐주고 왔어요. 근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근데 그분은 지금 보니까 라즈베리에 그 LED가 있잖아요. LED가 빨간 LED가 있고 그리고 노란 LED가 있는데 노란 LED가 깜빡깜빡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경험상 그렇게 노란 LED가 깜빡인 거는 OS가 부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도 화면이 안 보여서 케이블을 좀 한번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되는 거 보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되겠지만 잠깐 쉬면서 네, 그 화면을 좀 보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이미지가 잘못 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번 잘못 구워지면은요, 포맷을 하시고 다시 구워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 구우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혹시 예, 그 오른쪽에 그 채팅창에 그렇게 또 쓰여져 계시는데 모니터 없으면 확인 못 하나요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헤드 리스였으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제가 이제 헤디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이유가 올해 해커톤이 헤디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모니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떻든 모니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방법을 좀 설명은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예, 뭐 다룹도 말씀하시는데 시리얼 창으로 예,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제가 하나 확인을 못한 게 시리얼로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잡혀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한번 설명은 드려볼게요. 그래도 다음에 제가 준비한 PPT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어 선택,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창이 뜨면 언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어로 했어요. 언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한국어가 가운데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도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영국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도 마우스 포인터 위치한 다음에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대한민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화면에서도 제가 많이 헷갈렸었어요.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용약관을 읽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도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정도에다 놓고 왼쪽 클릭한 다음에 위로 계속 올려서 올리다 보면 끝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창이 활성화가 되고 여기 이 버튼을 아이 체크창을 체크하신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아까 이제 그 채팅창에 뭐 시리얼 창으로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그거하고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여기에 스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안 눌려집니다. 얘도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많이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안 눌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IoT 셋업 매니저에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 버튼이 눌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건너뛰기를 해서 그 다음 창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드디어 이게 이제 타이젠 화면이 보입니다. 네, 헤디드 화면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하셔야 될게 이제 우리는 사실 이거는 해커톤 워크샵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타이젠 이제 하드웨어 네이티브 C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정을 눌러서 와이파이 설정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 창을 보면 그러니까 설정을 누르시고 또 와이파이가 나오잖아요. 와이파이하고 또 밑에 보면 블루투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와이파이로 선택할 거고 거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어떻든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구차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개선을 해주면 좋겠는데 개선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WLAN 드라이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브로드컴 드라이버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자동화시키기에는 아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어떻든 설치하는 방법은 앞서 채팅창에도 잠깐 문의를 하셨었던 그 방법을 써야 되고요. 사실 제가 이 방법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그 와이파이 테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해봤는데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이걸로 하시기를 원했던 건데 내일은 제가 오늘은 이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해봐서 안 되면 내일은 그 방법을 좀 문의를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은 그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렇게 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하드웨어 구성품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사과 말씀드렸던 게이 케이블을 빼놓고 키트들을 나눠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빵판을 하나 놓고 케이블은 한쪽은 암수가 돼 있는 한쪽은 암쪽 암놈이고 한쪽은 수놈이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케이블을 구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실습 중에 하나 못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걸 먼저 교육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은 케이블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케이블 설정한 다음에 카메라로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겸 해서 잠깐 저도 같이 제작한 다음에 한 10분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하는데 좀 쉽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빵판에다가 제가 천을 꽂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빵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튀어나와 있는 케이블, 한쪽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면 핀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꼽았어요. 색깔은 비슷한 색깔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1대1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녹색, 청색, 갈색, 또 녹색, 청색, 검정색.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검정색 두 개를 드려야 되는데 각 히트마다 검정색이 없어서 갈색을 검정색으로 적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검정색, 청색, 녹색, 검정색, 청색, 녹색 이런 순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 그림과 같이 그러면 이제 핀이 나와 있는 곳에 다 꽂을 수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녹색, 청색, 검정색 이쪽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은 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녹색은 RX, 녹색은 CX로 연결을 하셨다면 이쪽에 이제 청색을 TX, 이쪽이 RX였으니까 그 RX하고 TX는 교차해서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빵판을 집어넣어서 이 케이블을 만드시면 되고, 혹시 이 케이블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니터가 좀 준비가 돼서 아까 했던 작업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된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 내용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푸티창을 가지고 저 USB to 시리얼이라고 하는 컨버터를 활용해서 내부에 접근해서 드라이버 까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푸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단 실행, 그러니까 인스톨 하시고 이거에 그 시리얼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채팅창에 요
웹페이지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로 가셔서 후티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프로그램이 다 인스톨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 보시면 시리얼 2 USB 포트를 노트북이나 PC에 꼽았을 때 이 USB 포트의 컴 포트 넘버를 아셔야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컴 포트 넘버를 알아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내 PC에 가셔서 관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에서 장치 관리자를 누르신 다음에 포트로 가셔서 포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그 장치 관리자의 컴 포트가 몇 번인지 이 번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번호를 여기에 타입하시고 스피드는 115,200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오픈을 누르시면 라즈베리 4하고 노트북이나 PC가 시리얼 포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구한 컴포트의 번호를 입력하고 115,200을 맞추신 다음에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해보겠습니다. 웹PC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관리, 화면 관리창이 나오고요. 장치 관리자 누르신 다음에 포트에 가서 그 꺽쇠 표시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유아트 브릿지에서 컴포트가 3번으로 잡혀 있네요. 여러분들은 컴포트가 많이 다른 데서 사용을 하신다면 번호가 더 높아질 겁니다. 일단 그걸 좀 기억을 하고요. 창을 닫으신 다음에 푸티를 설치한 푸티를 열겠습니다. 네. 예, 열었고요. 아까 컴포트 3번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시리얼을 눌러야 요 시리얼 라인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확인한 번호 3번 누르시고 115,200 해서 오픈을 누르시면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그냥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잘 안 되네요. 이게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라인을 좀 점검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포트를 한번 이 모듈, 그러니까 USB 2 시리얼 포트를 한번 뺐다 꼈다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푸티를 재시도 하시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뺐다 끼셨을 때는 여기 이 위쪽 바에 두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아니네요. 아, 예, 여기, 리스타트 세션 누르시면,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라즈베리를 한번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닫았다 열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로그인을 루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타이젠입니다. 엔터키 치시면 이런 프롬프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잠시 PPT 다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이제 하셔야 될게이 USB 메모리를 가지고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은 USB 메모리. 혹시 그 USB 메모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USB를 노트북에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USB 메모리가 PET32로 포맷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했고요. 이 창에서 USB 드라이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요.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파일 시스템 종류가 PET32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에 어떤 파일을 옮길 거냐면요. 이 파일, 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을 저 채팅창에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요. 네, 여기 타이젠 맞습니다. 타이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지금 USB 메모리에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카피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이 파일을 카피한 다음에 메모리를 분리하시고요. 장치 분리를 꼭 하신 다음에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치 분리를 하셨으면 제 카메라가 나왔는데요. USB를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USB 2.0이니까요. 2.0 라즈베리 4에 2.0 포트에 꽂는 게 좋겠죠. 저는 2.0에 꽂겠습니다. 꽂고요. 아까 우리가 꽂은 다음에 이 창에서 저 USB 드라이버를 마운트 할 겁니다. 그거를 PPT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꽂으신 다음에 여기 루트 타이젠 해서 들어오신 다음에요. 이 작업을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뭐냐면 mkdir라는 명령을 쳐서 템프 밑에 USB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폴더에 새로 장착된 USB가 SDA1이라고 하는 장치로 인식이 될 거고요. 그거를
아까 만들었던 테이프 밑에 USB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마운트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그 마운트를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키지를 카피해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캡처를 떴었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을 텍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채팅창에 네, 그린데 여기 채팅창에 또 맞아요. 그 USB 파일을 옮겨서 마운트해야 되는 건데요. 부품 목록에 따로 USB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 불찰이기도 한데 USB가 가정에 하나씩 있을 거라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챙기질 못했네요. 어떻든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 요거는 그 앞부분 루트는 프롬프트니까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명령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ls라고 하는 게 도수 명령에서 dir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마운트하는 명령이 제대로 먹혔다면 USB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파일들이 저는 이제 파일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였는데 여러분들 좀 다르겠죠. 어떻든 그 안에 내용 중에 wlan 드라이버 플러그인 타이젠이라고 하는 이 파일 .rpm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여야 됩니다. 그 파일이 보이면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에 의해서 그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리붓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어서 라즈베리 4를 다시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카피해드리는 명령이 그 명령입니다. 다 해드렸고요. 저도 한번 해야죠.
저는 잘 마운트가 안 되네요. 아, USB를 제가 잘못 꼽았습니다. 아. 예. 이미 입력했던 명령어는요, 화살표 위로 가는 명령을 활용을 해서 다시 재타입을 할수 있으니까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서 한번 재타입을 편하게 해보세요. 키면 이미 쳤던 명령어들이 다 히스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못했네요. 아, 참, 이건 돼 있지. 아, 처음에 잘안 됐습니다. 잘안 돼서 제가 리부팅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대로 됐네요. 더블 렌, 드라이버가 보이고요. 이거를 RPM 명령을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림과 같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리부팅 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컴포트를 활용해서는 랜 잡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부팅이 되면 화면이 보일 겁니다. 화면이 보이면
아까 그 와이파이를 버튼을 눌렀을 때 자꾸 튕겨져 나가던 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런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이번 그림을 보면 네. 아까 활성화가 안 됐던 게 활성화가 되죠. 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075라고 하는 G075라고 하는 SSID를 가진 와이파이를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굳이 키보드가 없어도 여기 보면 가상 키보드가 있으니까요. 그 가상 키보드를 활용을 하셔서 일본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 예,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와이파이 설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 실제 이제 IoT 센서를 연결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